안녕하세요. 오늘 늦잠을 자가지고 지금 인스타 스토리를 보셨겠지만 어젯밤 초코파이를 먹고 지금 잤더니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여러분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 이런 복장으로 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congratulating my birthday. 축하해줘서 감사합니다. 케이크 진짜 미쳤죠? 또 이제 스태프분들이 화질이 왜 이렇게 좋아요? 그냥 얘가 라이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스태프분들이 만들어 해주신 케이크인데 일단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옆에 립밤이 아니고 그 뭐냐 마카롱이겠죠? 아 책이다 책책 책이랑 잔디밭 그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잔디밭에서 책 읽은 좀 됐는데 한번 가야 되는데 그냥 이제 생일이니까 지금 텐션이 좀 다운돼 있어서 죄송하지만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그 생일이라서 켰고요. 여기는 저희 네 집입니다. 저희 집이에요. 많이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안돼 네, 진짜 리얼 100% 저희 집입니다. 아 여긴 보여드려도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제대로 보여줄 일이 있겠죠, 뭐. 안 돼. 네, 그 생일이라서 왔고요. 우선 이제 그만하고 텐션을 좀 올려서 그 아까 저기 텐션을 좀 올려서 이제 셀프 케이크를 그래도 불어야 되니까 케이크를 싹 불어가지고. 뜨거. 으흠. Let's go. 5, 2, 7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남준.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비세요. 네. 오케이 깔끔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많이 많은 분들이 되게 너무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한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업실에서 켜려고 했는데 맨날 그림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집에서 켜보자 싶어서 이제 집에서 켰어요. 제가 좀 부었는데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고 어제 너무 많은 축하를 받는 바람에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네. 그렇게 강아지랑 같이 약간 네.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많이 부었습니다. So, basically, this is my home. This is my house. And I just wanted to, do the live in some different backgrounds and views. So I turned the live in my house. And I hate this, what is it? I hate this, 뭐라 그래야 돼? I hate this because, the quality is, the video quality is so good. It's like 4K, I don't know, 4K, 8K. Could see my, 모공도 보이겠다, 씨. 네, 모공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끝나면은 저는 그 부모님, 과의 식사를 하러 아마 갈것 같아요. 네. 지금 공복이에요. 이거 케이크 이따 좀 먹고. 네. 잘 지내시죠, 여러분? Guys, how you doing? 잘 지내시죠?
오겐키데스카. 아 그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일본에 그 앤 어디션을 이제 참관하고 여러 군데를 다녀왔는데 너무 재밌게 잘 보내고, 가고 싶었던 뮤지엄들이 좀 있었어서 뮤지엄들도 좀 가고. 네, 뭐 사실 뭐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은데 많이 풀면 또 뭔가 좀 그럴 거시기 할수 있을까 봐 제가 구체적인 근데 너무 사진에 다와 있는 게다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옷도 사고 뭐 햄버거 먹고 뭐 그랬습니다. 네, 꼬치 먹고 위스키 막 마시고 그랬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글쎄요, 간만에 집에서 라이브를 켜니까 굉장히 약간 부끄부끄 그런 약간 느낌인데, 이제 요즘은 좀 다른 옛날이랑 좀 다르게 한번 살아보고 있어서 그냥 안 하던 것들도 해보고 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인 시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우선 이제 앨범은 거의 많이 준비가 되긴 했는데 언제 나올 수 있을지는 조금 추이를 봐야 될것 같고, 올해 안에는 내보려고 하고, 뭐저 아니더라도 다른 친구들 또 이제 섹시 느낌 같은 그런 재밌는 프로젝트들이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다른 멤버들도 아마 재밌게 할수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뭐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막 흘러가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러고 있고, 네, 저도 외부 작업도 하고 있고 앨범 계속 거의 되긴 했는데, 뭐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스포니까 막 재미가 없으니까, 나왔을 때뭐 들려드리고 싶고 뭐 그렇긴 한데 재미가 없으니까 비밀로 좀 있다가 좀 나중에 나왔을 때 좋아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전이랑은 많이 어쨌든 그 전에 제가 해왔던 것들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글쎄요,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추석인데 송편은 네, 뭐 어디서 잘 주워 먹었고, 9월 저는 사실 생일이 좀 항상 뭐랄까, 저는 어렸을 때도 막 파티 같은 것도 딱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별일 아닌데 약간 막 축하받고 이런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만 막 약간 좀 부끄부끄한 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그 카페들을 많이 보내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굿즈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나가다 몇개 봤는데 네, 너무 감사하고, 제 생일에 사실 저는 생일 때마다 이제 원래 9월 12일이라고 비 선배님 굉장히 슬픈 노래인데 그 노래를 한번 그 노래도 한번 들었고요. 네, 뭐 갑자기 얘기가 제가 요즘 정신이 좀 왔다 갔다 옛날만큼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냐 아무튼 그 생일 카페들도 많이 가주시고, 그래서 그냥 제 생일이 사실 별 날이 아닌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즐겨주시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러고 저는 계속 뭐 미술관들도 열심히 다녔고, 뭐 인스타로 다 보고 계시겠지만 미술관도 열심히 다녔고, 뭐 책도 열심히 읽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기사가 나가가지고 이제 헤어질 결심을 네, 제가 5번 봤습니다. 네, 5번 봤고요. 6번인가 5번인가 정확하게 안 세봤는데 대충 그좀 언저리인데, 그 영화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그 이제 네, 어쨌든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전 영화들이랑 또 결도 다르고, 사실은 이제 헤어질 결심 나오기 전에 감독님을 한번 그 사석에서 뵐 일이 있어서 그때 이제 뵙고,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나온다라고 영화 얘기만 들었었는데, 근데 원래 저를 시사회에 부르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저를 부르신지도 회사에서 아마 일정 때문에 커트하지 않았던가 싶은데, 제가 그 시사회를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더 빨리 약간 올해 최대 커리어 헤어질 결심 시사회 참석
이거였으면 올해가 굉장히 뿌듯했을 것 같은데. 영화가 너무 좋아서. 원래 영화를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 영화는 처음에 봤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는데, 계속 생각이 나서, 극장에 가서 여러 번 보고, 네, 집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IPTV에 나와가지고. 이미 좋은 영화인 거다 아시겠지만, 대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곱씹으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는 그 인스타에 올렸는데,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바로 자부심이에요. 그 파트를 엄청 좋아해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대사의 포인트가 있다기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대사가 훨씬 더 이제 메인 대사인데,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바로 자부심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 대사를 되게 많이 생각하면서 각본집도 원래 그런 것도 처음 사봤는데 뭐 되게 많이 팔렸다고 저 같은 과몰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되게 많이 팔렸다고. 네, 그래서 뭐이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이고 너무 재밌게 아직도 그 설애와 그 해준의 스토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찌그러 봤고요. 네, 그러고 뭐 네,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계속 재밌는 일들을 좀 하려고 그 계획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어쨌든 앨범이 나왔을 때그 앨범을 조금 어떤 확장적으로 보여줄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는 원래 옛날에 올포스만 했던 것처럼 뭔가 앨범이 나오고 하면은 원래 홍대나 그런 소극장이나 그런 데서 공연을 지금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너무 선택된 분들만 오실까봐 그래서 그런 걱정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걱정들이나 뭐 앨범에 대한 부분이나 그러면서 헤어질 결심 또 봐야지 책 봐야지 사람들도 봐야지 미술관도 가야지 뭐 계속 뭔가 어쨌든 그이 모든 어떤 관계나 모든 그런 요즘의 모든 것들이 약간 앨범을 다 도와주고 되게 유기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뭐 10월에 있을 굉장히 뭔가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10월에 있을 공연도 이제 슬슬 저희가 셀리스트 만들어 놓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 그뭐큰 별탈 없이 뭐 다시 한번 재밌게 같이 무대 하는 걸 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카라오케이 뭐막 전국이가 하는 막 그런 거. 저는 네. 저는 보시다시피 제 목소리가 요새 늘 이게 아마 맛이 약간 가 있어요. 아, 작업도 많이 하고 그랬어가지고. 네. 아무튼 이렇게까지 제가 할이 일이 할 얘기가 없. 뭔가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되게 뻘쭘하게 느낀 적이 없었는데 라이브 하면서 아마 저희 집에서 켜서 그런 것 같고 뭐 이렇게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집이니까 어쨌든 근데 뭔가 이게 하나만 딱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이제 앉는 그 독서 의자인데요 이 옆에 보시면 책이 이만큼 네 책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네,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쌓여 있답니다.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게을러서 네, 못 읽고 있어요. 별짓을. 별짓을 다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인사드리려고 켰어요. 네. 이해하시죠? 인사드리려고 켰고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켜도 되나 싶은데 집에서 켰으니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그렇네요. 최근에는 그냥 계속 일본 갔다 온 거랑 미술관 다니고 책 보고 작업하고 그 생각하고 연말에 뭐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이런 거 말고는 그게 네, 최근에 본 영화는 그게 제일 좋았고 책들은 뭐 요새 이제 다시 시집을 다시 읽고 있는데 너무 유술처럼 보는 것 같아서 시집 옛날에 이제 좋아했던 기영도 작가님이나 선생님이나 그 이성복 선생님의 시집을 다시 사서 읽고 있습니다. 시집 좋은 시집이 있으면 항상 추천을 해주신다면 제가 정직하게 듣고 사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집을 간만에 읽을 것 같아요. 아, 핸드폰으로 알림이 왔는데 그래서 꺼졌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방해금지 갤럭시 방해금지 모드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보 얘기가 끊겨서 이제 LA에 혼자 남아서 찍었었는데 여기 이 장소들은 이 로케이션은 무슨 공원이었어요. 공원에 허가 받고 와서 찍은 걸로.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엄청 쳐다봤죠.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셨겠지만 대구 보건대 쪽에 인당 뮤지엄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게 생긴 미술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배 선생님 전시를 할때 제가 그때 대구 가서 보고 대구 미술관 갔다 보고 너무 좋아서 전시가 그 전시도 좋고 거기 그 공간이 가진 좀 동선이나 기운이 좀 재미있어요. 친구도 엄청 높고 되게 플로어도 좀 되게 특이하게 빠져있고 이런 그런 무드가 좋아서 여기서 뭔가 샷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작가님한테 부탁드려서 그 뮤지엄 측에 부탁드려서 이게 이제 한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찍었고 이거 이제 저기 여기가 어디더라? 이거 무슨 라스베가스인지 어느 쪽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약간 세트장 같은 그런 허름한 약간 뭐 모텔이나 약간 주유소 같은 그런 뭐 흔히 우리가 뮤비에서 볼수 있는 로케이션이긴 한데 어쨌든 저 되게 네 안에 이런 모습이 있냐라고 한다면 뭐 글쎄요 저도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면서 제가 많이 무뎌지면서 되게 서정적이어지고 좀 정서적이어지고 좀 오르가닉해진 면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 되게 제 가슴 안에는 있습니다. 불꽃이 있습니다. 되게 빡센 것도 좋아하고 여전히 예, 음악 나오면 막 춤추고 예, 여전히 그 모습에 저는 아직 유효하다는 거. 아, 뭐 그래서 이제 그이 얘기의 연장선으로 하자면 이제 섹시느낌은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저는 일단 바밍 타이거라는 팀을 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움직임이 되게 좋아하고 굉장히 그 팀에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소속돼 있어요. 한 가지 일만 안 하시는 분도 있고 DJ면서 뭐 프로듀스면서 뮤직비디오 감독하시는 분도 있고 막 되게 막뭐 비주얼 디렉터, DJ, 뭐 래퍼, 싱어, 뭐 프로듀서 엄청 많은데 되게 멋진, 되게 오리지널한 팀이고 그 일단은 저는 그분들이 인터뷰할 때 이제 바밍 타이거는 얼터네이티브 케이팝 밴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가진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다한분한분다 너무 어떻게 그런 이런 사람들 다 모았나 싶을 정도로 해서 어쨌든 바밍 타이거 이제 대장님이 이제 재밌는 게 슈프림 보이라고 이제 아시죠? 저희 그 BTS 후보기도 했던 지금은 웃기는 얘기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얘기지만 그 저희 회사 프로듀서로 있는 슈프림 보이가랑 두 분이 친하셔서 그래서 되게 뭐 아마 근데 제가 그 이제 산얀이라는 형인데 바밍 타이거의 형한테 이제 그때 만나서 술 한잔 물어봤죠. 형 근데 왜절 쓰셨어요? 그랬는데 진짜로 제가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바이브가 필요했다고 하셔서 되게 재밌게 사실 제가 왜 뭔가 이런 작업을 했을까 혹은 왜이 팀과 작업을 했을까 아마 바밍은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뭐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고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같이 해서 저도 그분들한테 그 어떤 바이브를 얻고 그리고 저도 그분들께 제가 가진 것들을 뭔가 나눌 수 있으면 좋잖아요 서로 그래서 제가 되게
인정하고 너무 되게 리스펙하는 너무 멋있는 팀이라서. 그리고 이제 그팀 단체로서는 이제 아마 공식적으로는 첫 피처링일 거예요. 그래서 멤버가 많으니까 사실 피처링을 할수 있는 필요가 없는데, 아무 그런 것도 되게 영광이었고, 아무튼 굉장히 즐겁게. 일단 음악이 너무 죽이잖아요, 사실. 완전 뱅어긴 한데, 약간 진짜 약간 정말 어떤 특정 로케이션에서 들으면 약간 사람 진짜 멘탈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외부 작업을 하는 것도 아마 이게 인지도나 혹은 어떤 모르겠어요. 뭔가 어떤 뭔가 이게 막 어떤 저는 차트와 바이럴과 그런 무슨 어떤 퍼블리시티보다는 뭐 그런 것도 아예 고려를 안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있고 우리가 약간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수 있고 커뮤니언 할수 있고 프렌즈고 좀 그런 분들과만 작업을 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되게 의외의 작업들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앨범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되게 의외의 그런 선택들이나 되게 굉장히 뭔가 정말 이전에 없었던 그런 어떤 뭔가 많은 교류들이 있을 거라서 좀그 부분을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는 어쨌든 멤버들이 가끔 연락이 와요. 멤버들이 가끔 연락이 와서 뭔가 뭐 영어 부분이나 특히 약간 가사적인 부분에 조금 그좀좀 헬프가 좀 필요할 때 사실 그렇기엔 제가 조금 너무 열심히 안 해줬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멤버들 것도 같이 하면서 각자 또 준비하는 것들이 있어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팀은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뭐 어쨌든 뭐 앞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좀 보면서 우선은 10월 공연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좀 일단 좋은 장면으로 아마 스트리밍도 하고 그럴 테니까 좀 좋은 장면으로 좀 남겨서 좀 보여드리고 싶고 제 개인적인 것들 준비하고 외부 작업도 해 나가면서 일단 커리어를 좀잘 만들어 놓고 이제 뭐 멤버들이랑 얘기하긴 했지만 아마 어쨌든 올해 안에 뭔가 넥스 BTS를 좀 많이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누게 될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TMI일 수 있고 좀 불편한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방탄소년단은 어쨌든 원래 이런 것들을 좀 나눠온 팀이고 그런 것들을 음악이나 대외적인 활동이나 인터뷰나 그런 이런 V앱이나에서 다 녹여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뭐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 각자의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굉장히 애쓰는 중이고. 멤버들 무엇보다 근데 뭐 얼마 전에 이제 같이 멤버들끼리 술 한잔 하면서 얘기했던 거긴 하지만 그냥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뭐 호석이가 한 얘기였나 제가 한 얘기였나 기억은 잘안 나는데 우리들끼리 너무 친해서 다행이다 우리들끼리만 한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같다면 그걸로 된거 아닌가 네. 원래 위기는 외부에서 오기도 하고 내부에서 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 7명의 상태는 굉장히 사실은 7명의 관계에서의 상태는 사실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저는 불가역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뭐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 타투도 원래 안 했던 건데 요즘 타투를 할 정도로 뭐 이렇게 뭐 보셨겠지만 멤버들의 사이는 그 어느 때보다 좋고 그냥 우리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것들이 닥치더라도 멤버들이 서로를 위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특별한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탄소년단이 뭐가 특별하냐 이런 질문을 너무 아직도 받고 아직도 사람들이 얘기하죠. 도대체 니네가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그렇죠. 그러게요. 그냥 뭐 저희는 뭐 그러게요. 뭐 이거는 뭐몇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 7명만 아는 거고 이거는 이것들을 같이 느껴오신 분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헤어질 결심 5번 본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듯이 약간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그 영화 되게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팀에서도 똑같고. 근데 어쨌든 저희 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뭐다 떠나서 뭐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저희 멤버들에 대한 얘기뿐이니까 저희 멤버들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서로 사랑하고 앞으로 오래 어쨌든 같이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믿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노력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쵸. 브이앱을 키면, 아, 브이앱이 아니라 뭐야? 위버스 라이브를 키면 이렇게 술술 제 본심을 얘기하게 되는데 술이라도 한잔 할까요? 네. 한잔 할까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금 통화할 수가 없어서 이따 라이브 끝나고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고요. 아, 네. 경비실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뭔가 수차를 잘못 하셨나 싶은데. 아무튼 가보도록 할게요. 호비네? 아 진짜 호가 잠깐만 지금 경비실 저 대중 야, 호아 어디냐? 뭐해? 뭐하냐 너? 어디야? 야, 선덕치고는 네 채팅창이 너무 크다. 집에서, you know, 집에서 수리남 봤어? 수리남 재밌냐? 수리남 봐야겠다. 이것이 바로 약간 그런 거, 인스타 라이브 같은 그런 거구만. 야, 이제 니 오니까 가야겠다, 나. 호바, 너도 집에서 라이브 좀 켜줘. 이거 그냥 나 집에서 켰어. 야, 진짜 가야겠다. 갈게. 여러분, 저 갈게요. 빠이염. 동호씨 빨리 전화해야겠다. 갑니다. 연락 계속. 빠이염.